안녕하세요. 별 궤적과 은하수, 야경과 풍경 장노출을 주로 촬영하는 브라이언 김입니다. 강남의 구름 타임랩스입니다. 타임랩스 촬영의 필수 장비인 모션 컨트롤러인 에델크론의 슬라이드 플러스 V5 개봉기입니다. 총 3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슬라이드 플러스 V5 플러스 프로 롱 그리고 헤드 플러스 마지막으로 슬라이드 모듈 V3 등의 3개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이들의 개봉과 조립, 장착 그리고 테스트 샷까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주로 별 궤적 사진과 타임랩스 은하수 촬영, 은하수 파노라마 촬영, 야경과 풍경 장노출 및 파노라마 촬영, 그리고 타임랩스 촬영에 집중했는데 다이내믹한 모션 영상이 늘 아쉬웠습니다. 이번 에델크론의 모션 컨트롤 시스템 키트는 저의 이런 니드에 100% 일치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. 이 모션 컨트롤 시스템 키트는 총 3개의 박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1번 박스를 개봉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개봉하는 1번 모듈인 슬라이드 플러스 V5 프로 롱입니다. 이 모션 컨트롤 키트의 토대가 되는 레일, 즉 슬라이드입니다. 여기에 2번 모듈인 헤드 플러스가 위에서 장착되고 3번인 슬라이드 모듈 V가 좌측 끝에 장착되게 됩니다. 이번 장비는 헤드 플러스 모듈입니다. 이 장비에 카메라를 장착 후 에델크론 슬라이드 앱을 이용하여 블루투스로 명령을 주고 그 앱에 시간과 방향, 초점에 관한 명령을 기억시켜 촬영하는 컨트롤 장비입니다. 3번 모듈은 슬라이드 모듈 V3입니다. 이것은 전동으로 슬라이드를 좌로 또는 우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. 물론 이때도 앱을 이용하여 조정합니다. 배터리는 총 4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. 헤드 플러스의 2개, 슬라이드 모듈의 2개, 소니와 캐논 카메라의 배터리는 그냥 사용 가능하고 니콘은 밸런 배터리를 별도 구매해야 할 듯합니다. 참고로 저는 니콘 유저라서 밸런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. 작은 게 4200mAh이니까 대략 한 서너 시간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은 두 개 장착하면은 6시간에서 8시간 쉬지 않고 연속 촬영 가능하다는 계산인데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속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은 아마 한 두 번 내지 3회 정도 출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 이 슬라이드 키트 위에 헤드 플러스와 슬라이드 모듈 V3를 결합해서 올립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장착하는데 좌우, 상하, 수평을 잘 맞춰야 합니다. 카메라 무게 한 4.5kg까지는 탑재 가능합니다. 이것이 헤드 플러스를 조립한 상태입니다. 여기에 이제 카메라를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그
슬라이드 플러스 V5 프로 롱과 헤드 플러스 슬라이드 모듈 V3를 결합하고 그 위에 카메라를 장착한 완전체의 모습입니다. 이것은 삼각대 위에 설치된 모습입니다. 1번부터 3번까지의 모듈을 모두 조립하고 카메라 장착 후 에델크론 앱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테스트 샷을 하는 중입니다. 일단은 잘 작동되어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. 이제 주말에 야외로 나가 출사만 남았습니다. 많이 기대됩니다. 다양한 타임레스 촬영에 아주 유용한 장비인 에델크론 모션 컨트롤러 키트가 저의 별 궤적과 은하수 야간 및 풍경 타임랩스 촬영의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